태양광 라이팅 시스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이피솔라에서 나오는 트레이서 시리즈, 즉 납축전지를 배터리를 사용할 때 그리고 태양광 램프, LED 램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먼저 붉은색 버튼을 2초 정도 누르시게 되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이 열쇠 버튼을 눌러서 변경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화면이 변했죠. 이렇게 된 경우에 열쇠가 잠긴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안 되고요. 이걸 다시 눌러서 풀어주게 되면 열쇠가 열렸을 때는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를 선택하는 건데 1번은 세일드 배터리이고 그러니까 밀폐형이죠. 그리고 2번은 젤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젤 배터리를 쓰실 때는 2번으로 놔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1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설정할 것은 타임 존인데요. 타임 구간이 1, 2,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구간을 선택하는 것들이 이제 1번,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구간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1번을 먼저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현재 1번은 해가 떨어진 다음에 태양광에서 0.6V 이하가 되고 전압이 0.6V 이하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10분 정도의 지연 시간, 즉 낮에도 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바뀌는 경우, 즉 잠깐 어두워지는 경우에 불이 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지나야만 불이 켜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임 셀렉트를 할 때는 타임 1번에 위치해 있을 때 이제 시간하고 암페어를 선택하는 게 가운데 버튼인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바뀝니다. 이렇게 현재는 암페어 쪽으로 가 있죠. 전류를 제어해 주는 거고 위로 올리면 이제 시간을 제어하는 겁니다. 시간 단위는 30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2.5 하게 되면 2시간 반이고요. 그리고 3이면 3시간,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해 떨어진 다음에는 어둑어둑한데 이때는 아주 밝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로 시간을 설정하고요. 네, 암페어를 선택할 때는 50W LED 기준으로 1.4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둡게 하게 되면 밝기를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줄이게 되면 밝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0.93, 네, 50%까지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0%면 750mAh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이 2시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간을 3시간 또는 암페어가 변했네요. 그때부터 3시간 반, 4시간 뭐 이렇게 시간을 선정하신 다음에 전류를 지금 0.7A로 되어 있는데 조금 밝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0% 정도가 되려면 1A가 좀 넘어가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존 3로 가게 되면 야간에 12시가 보통 지난 다음에는 대부분 사람들 인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주변이 워낙 어둡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밝기를 아주 많이 낮춰줘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 7시간, 8시간 이렇게 설정을 길게 하실 수 있고요. 어차피 새벽 되면 꺼질 거기 때문에 태양광이 뜨게 되면 꺼질 거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350mA 하게 되면 실제로 50W 램프인 경우에는 25%의 밝기만 나오는 거죠. 이 정도도 실은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한 0.25A나 뭐 그 이하로 둬도 주변이 웬만큼 밝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샌드 버튼인데 샌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컨트롤러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삐삐삐 하고 올리게 되면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거고요. 삐 하고 한번 올리게 되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전송됐다는 의미입니다.